에펠탑 상공에 화려한 불빛의 오륜기가 등장합니다. 각종 종목 선수들의 모습도 프랑스 파리의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1100여 대의 드론이 그려낸 그림인데 모두 중국 드론 업체의 제품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탁구. 파리올림픽에서 사용되는 3만 5천여 개의 탁구공은 모두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업체 측은 원형도, 무게, 탄성 등 15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라고 자랑합니다. 파리 奥运用球也是万里挑一，因为它的那个重量精度哦，它要在0.01克的范围。 역도 바벨도 중국 업체가 독점 공급합니다. The company devotes approximately 15% of its annual sale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making it the sole enterprise dedicated to establishing a production line specifically for weight plates. 축구 공인구, 3대3 농구 바닥재까지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 제품이 파리올림픽 경기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경기장 바깥도 중국산이 점령했습니다. 티셔츠와 모자, 팔찌 등 기념품은 대부분 중국산으로 파리올림픽 마스코트의 90%는 중국에서 제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 업체 선정 당시 프랑스 내에선 중국산이 비용 절감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메이드 인 프랑스가 없다는 비판과 아쉬움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자국산의 제조력과 기술력을 알리는 데 공을 들여오고 있는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저력을 보여주며 서방 국가들의 디커플링을 무색하게 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